우리 미술 이야기 쓴 저자 최경훈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이제 디자인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 계속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 개인 브랜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계속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최근에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 대해서 이제 재미난 얘기들 많이 하도록 그 숨겨진 혹은 그 잘 몰랐던 그 우리 문화에 대한 비밀들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디자인을 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전공은 이제 요즘 이제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공업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쓰는 뭐 전자 제품이나 인테리어 가구 뭐 그런 거 디자인하는 게 제 전공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집안이 순수 미술 작가 하시는 형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대학 들어와서도 그 뭐 산업 디자인만 한 게 아니라 뭐 만화도 그리고 영화도 찍고 영화 뭐 연극도 해보고 뭐 그런 이제 재미난 생활을 이제 하다가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근데 재홍발 때만 해도 이제 특히 공업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미국 가가지고 테크놀로지를 기반한 미국의 디자인을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주변에 좀 안도타다우라든가 뭐 유명 브랜드 명품 브랜드들 보면은 뭐 구찌나 프라다 뭐 베르사체 이런 디자인들을 보면은 되게 자기 문화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을 많이 하고 그걸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대학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한국 문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을 이제 답사하면서 박물관도 이제 뭐 한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문화를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좀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건축이나 유물들이 알고 보면은 당대에 그 삶의 필요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앞으로의 그 제 디자인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 가지고 이런 그 전통에 대한 역사에 대한 공부가 필연적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묵해 왔는데 요즘 와서는 그게 이제 좀 특히 이제 요즘 한류 문화가 이제 아주 세계적 각광받는 이 시점에서는 제가 정말 공부를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체감이 되세요? 그 한류의 그 디자인적인 가치도? 실은 제가 그 옛날 막 저 학교 다닐 때 막 군부 독재 막 그래가지고 대모하고 했던 시기에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뭔가 이런 시대에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저는 예측을 좀 되더라고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저도 뭐 설마 했죠. 근데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측대로 돼가지고 좀 좋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의 그 디자인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얘기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이제 제 책에 이제 계속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대 미술적 요소들이 우리 고대 문화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게 저도 너무 신기했는데 어쨌든 그 현대 디자인이나 현대 미술의 어떤 특징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에서부터 나타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오늘날 한류열풍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류열풍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정말요? 예. 아직 제가 볼 적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제대로 꽃을 활짝 핀 상태는 아니다 라고 봐집니다. 저는 앞으로 한 최소 100년 이상은 지금 계속 새로운 게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님 이번에 그 굉장히 두꺼운 책 세 권을 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의 그 디자인의 헤리티지를 정리한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근데 그 진짜 구석기 시대부터 그 나왔잖아요. 선사 시대부터 그죠? 네. 돌독기, 손독기 막 이거부터. 예. 그간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손독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산업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놀랬습니다, 사실. 그 이제 이번 책은 사실 뭐 작가님처럼 이제 뭐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면서 한국 네. 문화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만 네. 또 책을 쓰는 건 별개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책까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딴 건 몰라도 이제 네. 그 뭐랄까 그 제가 이제 처음에 한국 문화 공부를 할 때 네. 대부분 뭐 한국 문화는 뭐 특히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자연스럽다라든지 네. 뭐 소박하다. 그게 굉장히 좋은 말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충격 먹었던 것은 제 아주 친한 일본 친구였었는데 네. 대학원 때 그 친구 데리고 이제 방문을 갔을 때 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서 한 바퀴 쭉 투어를 시켜줬는데 네. 나올 때 하는 말이 아 뭔지 모르겠는데 이 만들다 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하다 뭐 무기교 기교다 이런 것들이 네.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다른 문화권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성의 없는 네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문화적 완성도가 떨어진 걸로도 해석이 되더란 말이죠. 그때 제가 이제 각성을 하고 네. 이 뭐가 문제지라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적어도 이제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문화재 보고는 만들다 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는 그런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형식은 비슷하거든요. 그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한국 문화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고, 네. 우리 문화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화재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전문가들을 얘기하니까 네. 맞는가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네. 미술대학을 또 들어왔고 졸업을 했고.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학이나 고미술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림 한 장 안 그려본 분들이 네.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디자인 공부가 이제 많이 되면서 네. 그 기능이라든지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구체적인 디자인적인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요. 아까 말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먹도끼가 네. 산업 디자인 같다라는 네. 말씀이 나오는데 기능적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료를 확보해서 그걸 삶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그 지혜로움은 이거 문화적 발전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 바라보니까요. 네. 선사시대 때 유물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유물까지 이게 우리가 그냥 옛날 거다라고 그냥 내쳐버리는 그냥 소박하다 민중적이다 이렇게 내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굉장히 그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네.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제 그 되게 현대적인 조형성들이 마구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깜짝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철학 공부도 하고 역사를 공부도 하고 또 뭐 미학이라든지 뭐 서양 미학, 동양 미학 뭐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네. 우리 문화를 바라봤던 그 관점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좀 체감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최근 한류 열풍이 부는데 네. 이 왜 한류 열풍이 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도 못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플랜을 좀 못 세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연히 찾아온 뭐 어떻게 소 뒷발에 쥐잡은 네. 것처럼 네. 그런 네. 식의 이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30년 전부터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필연적 역사 사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막상 맞이하니까. 네.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이 되게 당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빨리 우리는 뭔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을 특히 지식인들이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철학이든 기술이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사태 직면에서는 아무런 비전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특히 이제 뭐 저기 그 박물관이나 그 미술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 전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젊고 또 앞으로 이제 세계를 끌어나갈 이제 우리의 젊은 세대들 네. 한테는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열풍이 불면서 제가 굉장히 좀 감각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1년에 한 권씩 쓰는 셈인데요. 네. 좀 굉장히 좀 힘들게 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세상에 알려야겠다.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봤을 때 그냥 한중일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딱 생각했을 때 중국은 뭔가 거대해요. 네. 뭐 불상도 되게 크고 막 최대. 또 이제 반대로 일본은 되게 막 섬세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일본처럼 뭔가 되게 장인 정신 해가지고 예술적으로 엄청나게 막 섬세한 것 같지도 않고 예. 약간 애매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일단 이 인식이 맞나요 일단?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내면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정말 비교, 그러니까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네. 좀 제대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그 간단합니다. 요 설명하는 건 대단히 간단한데 역사의 구조를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되게 그 영토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거대해 보이는데 사실은 일부 몇 개만 거대하고요. 나머지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대한 거 몇 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군요, 일종의.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땅이 커서 그렇기도 한데요. 자, 땅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네. 그 나라에 한 50배쯤 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땅이 크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그럼 많이 싸워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국 안에서만 많이 싸운 게 아니고요. 중국 바깥 지역, 보통 이제 오랑캐라고 하는 곳에서 네. 또 이제 많이 싸웠거든요. 그쵸.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보시면요. 일단 한 왕조의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긴 게 300년 정도이고요. 짧은 건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 우리처럼 뭐 그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가고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많은 부분은요, 중국 본토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중국 자체에 이제 그 한족 국가를 형성하다가 네. 이게 이제 약해지면요,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뺏겨요, 다른 네, 민족한테. 네. 그래서 중국 역사를 보시면요, 한 절반 정도 이상은요, 이민족의 국가였어요. 가령 청나라라든지 원나라 같은 경우가 네. 이민족 역사하지 않습니까? 좀 더 올라가면 56국 때 중국 북쪽은 다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이민족의 이제 국가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철학이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조가 짧다 보니까 한번 왕조가 개편될 때는 네. 특히 민족이 다를 경우에는 네.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쌓아왔던 문화들이 많이 교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은요,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대놓고 얘기하자면 좀 빚종 개살구랄까요? 아. 예, 이게 뭔가 새로이 등장해가지고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기 되게 쉬워요. 문제는 이게 깊이를 더하기에는 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영토가 중국에 비하면 좀 좁은 편인데 네. 유럽에 비하면 작진 않습니다. 절대로 작진 않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은 기본적 왕조가 500년이 넘어요. 한 그쵸, 왕조가. 그쵸. 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되게 안정된 시기를 오랫동안 겪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왕조가 교체될 때도 민족이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려 조선 넘어갈 때도 사실 백성들은 나라 바뀐 줄도 몰랐어요. 네. 되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 같은 것들이 중국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하다가 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끝까지 갑니다.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특히 이제 조선의 문화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 조선의 문화는 사실 그 동아시아에서 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가 싶어요. 오,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의 네.
일종의 저는 총합이라고 보는데요. 총합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5000년 역사에서 중국을 앞질른 역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막 드라마를 보고 우리나라 제품들을 선호하고 그렇다라고 보는데 사실은요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조선 때부터 좀 추월을 했습니다. 조선 때부터 추월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앞 시대에 오랜 시간 동안 문화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계승이 된 거죠, 일종의.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왕조 개편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갈아엎어지고. 네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네. 중국에서 그 뛰어난 네. 그 사상가가 네. 송나라 때 이후로는 거의 없습니다. 송나라 때 주희 이후로는 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 들어와서 네. 거의 철학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류는 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저는 조선 시대에서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깊고 네. 훨씬 더 길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 조선 말에 북학파들이 중국 갔을 때 네. 그 중국 학자들한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칙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의 경우에는 일단 네. 그러니까 고려 때 들어와서부터는 네. 완전히 그 일본은 고립됩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고립이 되고 이제 조선을 통해서 겨우 이제 중국과 연결되면서 네. 대륙과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교차점을 잡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 12세기 부터는 봉건제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보통은 봉건제에서 관료제로 넘어가서 네. 현대국가로 들어온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한반도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나라 시대 네. 고까지인데 네. 그 뒤에부터는 얘네들이 중앙집권 관료 체제를 한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꾸리다가 오히려 그 대륙으로부터 선을 끊어지게 된 이후부터는 네. 얘들이 봉건 국가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전국 지역이 네. 각각의 세력권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봉건 체제를 갖게 되는데 이 봉건 체제의 특징은 그 사회를 그 접착시키는 네, 네. 접착제가 하는 것이 그 무력입니다. 무력이고 관료 체제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거든요. 학문.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배층들의 그 권력, 특히 이제 군사력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천년 동안 봉건 체제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문이 없습니다. 학문이 없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 차라리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봉건 제도라 하더라도 네. 그 바로크나 로코코 시대를 보자면은 봉건제이긴 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귀족 문화라든지.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그 지적 문화들이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매우 특이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일본의 경우에는 봉건 국가의 문화라는 것이 다 그렇긴 한데 일본은 특히나 이제 요즘 현대 미학에서는 내용과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어요. 네. 그래서 양식 같은 것들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뭘 보시면 되냐면은 네. 그 바로크나 로코코 시대 문화를 보면 옷도 바로크, 건축도 바로크, 네네. 그림도 바로크, 네. 음악도 바로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대 관통과 양식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크란 정신에 네. 입각해가지고 일본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모노가 따로 있고요. 네. 형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키요에가 또 형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목공예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이 시대 관통과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디테일한 만듦새.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낸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것은 네. 그 뭐 독짓는 늙은이처럼 네. 혼자서 모든 것들 다 하는 그쵸. 그런 이제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만 해당됩니다. 그 좀 다르군요. 서양하고는 좀 이게 서양하고 다르고 우리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정신 문화가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형식만 있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그래서 지금 일본이 한국에 비해 가지고 좀 뭔가 이제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빨리 산업화를 해서 그래요. 아, 그렇죠. 왜 빠르게 됐죠? 네, 네. 보통 산업화를 할 때 네. 영국식 산업화가 있고 네. 독일식 산업화가 있고 네. 그다음에 프랑스식 산업화가 있는데 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계급혁명과 동시에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네. 민주화와 그다음에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9세기부터 프랑스는 정말 최고의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이제 이 그 독일이나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계급주의를 청산하지 않고 산업화만 시켜요. 그래서 산업화가 어느 정도 경제 오르게 되면은 네. 산업 자본주의라는 게 소비층이 중산층으로 소비층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생산의 저하가 생깁니다. 계급주의를 없애지 않으면은 네. 이 아무리 기술혁명을 한다 해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일본은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 근대적 계몽주의 없는 상태에서 네.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시쳇말로 이제 일본을 네. 잘 사는 북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 감시받는다는 거죠. 주체적인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이나 정부 활동이나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화와 함께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업 활동이나 정부 그 관공서나 이런 데서 네. 굉장히 스피디하게 조직적으로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과거들이 지금 현재 이제 문화적 수준 혹은 디자인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한국과 일본 같은 미친 정도가 아니죠.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확인하자면은 네. 프랑스가 혁명을 하면서 근대국가의 시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 근대국가의 특징이란 게 뭐냐면은 계몽주의, 개인의 자유성을 전제로 한 네. 계몽주의 네. 철학, 네. 그다음 여기에 걸맞는 자본주의 체제, 그다음 여기에 걸맞는 산업화, 그다음에 공화국이라는 네. 정치 시스템,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네. 요소들이 확립되면서 근대국가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네. 가만히 보시면요. 뭐가 없었습니까? 산업화밖에는 모자란 게 없었고 그 유교라는 네. 어떤 개인을 존중하는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관료체제 네. 관료체제 역사가 천년이 넘어요. 네네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한국학 공부하는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다 이 얘기에 네. 찬동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뭐 그 통일신라부터 네. 이 하나의 그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료체제를 자랑해요. 네. 그러니까 이 공화국하고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산업화 말고는요 다 준비가 돼 있었죠. 서양이 서유럽이 산업화를 하는데 한 네. 300년 걸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계몽주의도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 체계도 만들어야죠. 공화국 시스템, 관료 체계도 만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우리는 산업화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저도 놀랄 정도인데 제가 볼 땐 산업화는 20년 만에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따로 사회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네. 금방 이제 되니까 산업화를 빨리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경제력도 좋아졌고 지금 문화적인 힘들이 이제 파워풀하게 이제 나오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럼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그 적어주신 유물들 중에서 제가 조금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백제 금동 대향로라는 네. 거. 이거 아마 그 제가 이미지 띄우기긴 한데 보시면 다 아시는 유물일 것 같아요.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발견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네. 네 이제 뭐 그 능사라고 그 네. 부여 쪽에 가면은 그 약간 그 옛날 그 옛 그 부여의 성벽 바깥쪽에 이제 능이 왕능이 많이 있고요. 그 왕릉을 관리하는 능사란 절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법당터 옆쪽에, 네. 옆 뒤쪽에, 네. 거기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절에서 필요로 한 공예품들 만드는 공장이 있었나 봐요. 그 자리
지하에 묻혀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털을 그 좀 새롭게 닦으려고 네. 하다가 네. 우연하게 발견이 됐거든요. 이제 네. 중요한 것은 무슨 뭐 그릇 조각이나 이런 게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이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극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그 발굴 당시 상황을 보니까요. 네. 그게 그냥 버려 땅에 그냥 우연히 묻혀져 있던 게 아니라 구덩이에 네. 유물이 꽉에 나무 상자에 넣어가지고 오. 들어있었고 네. 그 위에 모래하고 네. 숯하고를 적층을 시켜가지고 오.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밑은 이제 약간 그 우물 비슷하게 습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금속이 사실 부식이 되는데 네. 습기에서 오니까 부식이 안 되고 거의 천년 넘게 이제 보존이 됐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묻혀진 상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그 뭔가 이렇게 백제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네. 그 절에 있었던 스님들이 그 위기라는 것을 아시고는 이제 굉장히 귀중한 거니까 땅에 상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묻은 다음에 숯하고 모래 같은 것들 위에다 얹어가지고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 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대향로잖아요. 네. 크게 얼마나 거예요? 크게 한 요만합니다. 그게 한. 사실 크긴 크네요, 이게 진짜. 80몇 센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 금동 대향로의 예술적 가치는 어떤 것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향로는 네. 향로죠. 네. 그러니까 절에서 네.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놓았던 네. 향로죠. 네. 이게 보통 요만 정도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이제 이게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용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그 기능은 차치하고 일단 그 형태가 주는 아름다움이 맞아요.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에요, 보통. 네, 그렇죠. 뭐가 좋은지 맞아요. 되게 멋있다, 화려하다 이러고 끝났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이 향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지는데. 네. 맨 위에 이제 봉황이 이제 한 마리 만들어져 있는데 이 봉황의 모습들은 작은데요. 네. 마치 그 자동차, 고급 승용차에 보면 엠블럼이 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로 전체를 상징하는 역할이 네.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엠블럼의 특징은 굉장히 그 어떤 상징성에 강한 형태를 만들지만 되게 심플하게 만들거든요.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봉황의 모습들이 굉장히 심플한 면으로 네. 마치 요즘 그 자동차처럼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플하면서도 아주 그 액티브한 네. 동세가 이제 강조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껑하고 몸체가 있는 부분이 네. 이제 있는데 네. 여기 멀리서 보면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산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각종 캐릭터들이 네. 만들어져 있는데 자세히를 잘 안 보시는데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캐릭터들이 네. 되게 요즘 캐릭터처럼 귀엽고 소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캐릭터 다 다른가요? 다 다릅니다. 와. 그래서 멀리서 보면 화려한데 네. 가까이서 보면요 되게 소박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캐릭터들이 모여가지고 네. 산 속에 네. 있는데 스님도 있고 호랑이 같은 애들도 있고 해서 마치 그 동화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캐릭터들 보면은 뭐 사람 얼굴을 한 동물도 있고 별별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제 때 좀 유명했던 캐릭터들이 아니었나. 근데 보면은 요즘 캐릭터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코끼리 한 마리 만들어져 있어요. 코끼리요? 네. 근데 코끼리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이 이마가 이렇게 네. 비스듬해요. 근데 이제 코끼리가 전 세계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동남아 코끼리가 네.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짱구예요. 네. 동남아는 이게 위가 경사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이마에 사람이 네. 앉아가지고 얘를 부려요. 근데 딱 그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 유물인데 그게 말해주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류를 했다? 네. 지금 추정으로는 네. 그 백제가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백제 뭐 고구려 뭐 이러면은 되게 좀 한반도 영역 안에서만 보통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은 조선 시대 때 말고는요. 이 우리나라 선조들은요. 네. 예. 굉장히 먼 거리를 교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흔적을 향로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뛰어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맨 밑부분이 정말 백미인데요. 네, 네. 받침대죠. 네. 받침대인데 용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중국이나 일본 같았으면은 용이 이제 향로를 입에 딱 물고 그쵸.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게 받침대 안정되려고 그러면은 다리 네 개가 네. 바닥을 딱 버티고 있어야지 좀 안정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 백제 그 향로에서는요 네. 용이 다리 하나를 딱 올리고 있습니다. 오, 네. 기대칭으로. 네. 그러면 다리 세 개를 가지고 그쵸. 이 바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몸을 이 남은 다리하고 몸통을 가지고 이제 이 받침대 모양 몸을 비틀어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조각 실력이. 네.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서양 조각에서도요. 네. 처음에 이제 고대 초기의 그리스 조각은요. 되게 뻣뻣합니다. 네, 뻣뻣하게 네.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르네상스 때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태리에서 가서 보셨을 수도 있고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다비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한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돌 돌리는 그 보자기 같은 거를 네. 올리고는 그러니까 한쪽 손을 올리니까 네. 전체 포즈가 비대칭이 네.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짝다리를 지품에 딱 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건 조각에서 포즈 잡을 때 굉장히 상식적인 접근인데요. 그 동세를 주기 위해 가지고 신체를 이렇게 네. 뻣뻣하게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백제 그 금동대학로 조화에서 그 기법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금동대학로 밑에 용은 네. 당시 백제 조각 기술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비대칭을 통해 가지고 네. 이 동세를 자아내는 이런 기법들은 네. 이 서양의 그 그리스 그 아테나 그 그리스의 그 인체 종합이 절정에 달했던 네. 그 시기부터 확립된 이 그 포즈에 대한 비대칭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놀라게 되죠. 아마 근데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도 뭐 못 들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네.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백제 금동대학로의 가치는 되게 크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금동대학로는 뭐 백제 시대 그 공예 기술이라든지 네. 조각 수준, 그 다음에 캐릭터. 그다음에 그 현대적인 세련된 네. 아름다움들, 비례미 등등 해가지고 거의 백제 문화의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물과 좀 다릅니다. 그 이 금동대학로의 발견으로 백제 문화에 대한 평가 완전히 뒤바뀐 건가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건가요? 그 이제 제 개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백제 문화 전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도 좀 생기는데 이게 네. 이제 90년도 초반에 발견됐거든요. 네. 상당히 늦었죠. 백제 문화에 대한 관심은 특히 일제 시대 때 많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유물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애들이 네. 독을 많이 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령왕릉 말고는 많이 이제 그 독을 당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물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그 소박하다든지 뭐 자연스럽다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백제 문화를 이제 해석을 했더랬습니다. 했더랬는데 이제 백제 문화는 좀 뭐랄까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적 경향도 되게 크고요. 네. 장식적인 것도 되게 큰데 금동대학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네. 심플한 형태의 도자기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백제 문화 그러면은 소박하다, 자연스럽다, 넉넉한 인심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동대학로가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네. 극도로 화려하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백제는 유물이 별로 없고 네. 되게 소박하다는 정도로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는요 이제 아마 그 일본에 있는 오사카 옆에 있는 아스카나 나라 네. 교토에 가보시면은 불교 문화가 고대 때부터 무지무지 화려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금동내왕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되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백제도 불교가 발전돼가지고 네. 일본에 전수를 시켜줬는데 네. 일본의 화려한 불교 문화에 비해서 백제는 떨어진다. 그러면은 나라나 아스카 시대 때 그 찬란했던 불교 문화 등은 전부 자기네들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교토하고 뭐 나라 아스카 이쪽은 상당히 제가 좀 관심에서 많이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네. 확인해봤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네. 거기에 있는 건 좀 백제 문화입니다. 네, 백제 문화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래서 뭐 그게 우리 거니까 가져와야 된다 이런 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그리스 조각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요? 다 파손됐으니까. 근데 지금 그 그리스 조각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작품이 없는가요? 네.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로마 시대 때 유행이 그리스 조각의 이미테이션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리스 조각 이미테이션들, 로마에서 만들어진 그 조각들을 보고 그리스 조각을 추정해가지고 네. 그리스 조각에 대한 연구들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그 나라나 아스카이 문화는 그런 네.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됩니다. 아, 우리 백제 문화를 공부하는데 이제 일본은 네. 거의 가면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영향을 받은 거니까 양시사적으로 우리 백제 문화를 충분히 재생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간엔 그게 좀 근거가 약했는데 네. 이제 그 금동향로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네. 이제 전세가 많이 역전이 됐죠. 되게 의미가 있는 유물이네요, 이게. 그렇죠. 향로를 네. 그 정도로 만들었을 것 같으면 부처님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법당은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완전히 그 획기적인 전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익산에서도 네.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 뒤로 이제 그 발굴이 되면서 백제 지역에서 유물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문화 혹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 전체를 네. 그동안 바라봤던 소박하다든지 자연스럽다든지 하는 이런 시각들을 완전히 좀 뒤바꾸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문화도 백제 영향을 아주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통일신라 문화를 바라본 시각도 아울러서 많이 바뀌게 됐죠. 아, 그러면은 그 삼국시대 때 백제 문화가 가장 찬란했던 건가요? 찬란한 정도가 아니고,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부여 가보셨습니까? 네. 부여 가면 앞에 그 강이 있잖아요. 예, 네, 낙하암 있는데.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국제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면은, 네. 일본을 직항하는 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도를 간 직항도 있었고. 그게 내륙 한가운데 있는 도시지만 실제로는 강을 통해가지고 네. 전 세계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문화를 지금 시각에서 네. 이 바라보면서 뭐 옛날 고대 문화니까 뭐 별 거 있을까 싶은데 네. 저도 깜짝 놀랍니다. 거의 웬만한 건 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동대왕로 지금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지금? 그거는 이제 그 부여에 있죠. 부여에 있어요? 네. 부여에 있긴 한데 네. 이제 그 향로에 그 이미테이션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미테이션을 해도 원형을 그, 그 실리콘으로 네. 틀을 만들어서 뜨기 네.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게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은 네. 그 백제관에 그게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예, 그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거예요, 그럼? 네, 똑같습니다. 여러 개 있으니까 뭐 네. 저기 그 한성 백제 박물관 가서 보셔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이제 고려 시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려하면 네. 이제 청자, 그거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아 근데 고려에 왜 이렇게 청자가 유명해진 거예요? 아
그게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 조선 말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부터 조선은 네. 일본에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본 애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서해안 지역을 항구를 만들면서 네. 조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나주항, 군산항. 네, 네. 그 왜 그러냐면 쌀입니다, 쌀. 쌀을 파가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성. 근데 개성을 쭉 다녀보니까 무덤이 많았던 거예요. 네. 하, 지금 그 생각하면은 지금 화가 납니다. 그 무덤이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아마 고려 문화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때 무덤을 마구 네. 팝니다. 아, 일본 사람들이? 네. 파니까 청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 청자를 꺼내놓고 보니까 되게 화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본토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본토로 가져가서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일본 내에서 청자 붐이 일어나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네. 네. 그러니까 청자에 대한 뭐랄까요 관심이나 네. 하필 고려 문화가 전체로 다 위대한데 네. 청자 하필 그 인기가 있었던 것은 네. 도자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었던 일본 사람들의 어떤 선호. 그게 이 배경에 깔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생각해 줘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무덤에서 꺼내는 청자는 좀 양의 제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청자를 이미테이션한 공장을 여러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청자를 이제 이미테이션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청자를 복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네. 칼라였단 말이죠. 그쵸. 네. 그래서 칼라를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노력을 이제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 문화 그러면은 청자를 먼저 꼽게 되고 청자 그러면 색깔을 먼저 꼽죠. 네, 그쵸. 그게 사실은 그 일본의 당시의 산업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의식의 패턴이 생겨버린 거고 그게 이제 해방을 하자마자 네. 그 청자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천이나 여주 같은 데 가가지고 청자를 복원하는 작업을 계속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몇몇 분들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청자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시면서 네. 이 청자가 특별한 도자기로 해방 이후에 오히려 한국 그 역사에서 미술 그 고미술 역사에서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자에 대한 뭐랄까 인기, 네.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인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뭐 부정할 수는 없고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좀 그런 맥락에 의해서 좀 과도해진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네. 고려시대 때 문화를 바라본 시각을 매우 협소화시켜버렸다는 게 저는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고려의 그 이제 문화재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게 많은데 네. 그 일본의 관심을 유독 청자가 이제 주목이 되었고 네. 그것이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의 증가는 결국 뭐 복원의 증가, 뭐 양의 증가 이렇게 네. 데이터의 증가가 되는 거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아 고려는 청자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생겼다. 네. 그리고 청자는 색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오히려 고려 문화를 바라보는 그 왜곡된 시선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청자하면 이제 보통 이제 푸른색, 파란색을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 녹색 네. 비슷하잖아요. 네. 왜 녹색인데 왜 청자라고 부르는 건가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일 것은 네. 약간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반짝이는 질감 이것도 같이 이제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여러분들 혹시 청자 색깔이 예쁘다고 보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청자의 색깔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네. 되게 이제 그런 류의 청록 색깔인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올리브 그린 그쵸. 예, 맞아요. 하는데요. 예. 사실 저는 올리브 그린 색깔을 옛날부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 네. 실은 제가 옛날에 그 이천에 네. 도자기 하신 분들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제가 수업 딱 시작할 때 네. 제가 말을 했죠. 아, 싫어한다고? 네, 저는 청자 색깔이 왜 예쁜지를 모르겠다. 네. 저는 청자 색깔이 굉장히 싫다. 네.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죠. 네. 뭐 물론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 색깔 싫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호가 있으니까. 예. 근데 수업을 중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미적 파시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우리나라의 그 청자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네.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구나. 그래서 이번에 꼭 이거 고치고 수업을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일단 이 청자 왜 녹색이냐면은 네.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청자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당나라 때 이전부터 만들어가지고 당나라 때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게 되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외금은 적자는 만들지 않고 황자는 안 만들고 네, 그렇죠. 청자를 만들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옥의 이미테이션입니다. 아, 옥 색깔 따라한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한나라 이전부터 가장 뛰어난 보석이 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옥은 저 히말라야 산속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더 출토제 넓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 구하기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흉노족들이 캐가지고 이제 수출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 옥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만큼 이제 중국 사회에서는 선호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물량은 없고 수요는 많으니까 아무래도 짝퉁이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옥의 질감을 보면은 되게 단단하고 반짝거리고 녹색인데 이걸 갖다 이미테이션 하려면 도자기가 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옥 색깔 내기 해가지고 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도자기에 실험을 한 거예요. 계속 만들어진 게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자가 색깔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 자체도 네. 사실은 빨간색이 아름답냐, 오렌지색이 아름답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색채에서는 좀 무리한 전혀 미학적이지 않은 태도거든요. 색의 아름다움은 조화에서 이제 네. 색의 조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아, 색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색 하나를 두고 아름답다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또 이 청자의 색깔은 옥입니다. 옥의 이미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청자 색 그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따라한 거니까 그냥. 예, 옥을 얼마나 이미테이션 하는가. 그래서 옥의 그 청한 빛깔을 네. 거의 가깝게 구현을 하면은 색깔이 좋게 되는 거죠. 좋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미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어느 순간부터는 목적은 빠져버리고 그냥 청자 그 자체가 그 좋은 색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지가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에서 네. 선호가 되다 보니까 네. 청자 도자기의 청자 색깔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이상한 그 미신이 생겨버린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청자 아름답다. 청자는 형태보다 색깔을 봐야 된다는 것이 그 암암리에 이제 작용을 한 것 같고 청자 색깔을 거기에 비해서 아름답지 않게 보는 시각은 아, 이 뭔가 미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이다. 우리 문화를 왜곡시키는 그런 나쁜 놈이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그 빛깔이 너무 좋다. 이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럼 고려 청자에서 빛깔 말고 다른 부분, 뭐 말씀하신 뭐 형태나 질감 이런 부분이 매우 뛰어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 청자에서 색깔은요. 네. 사실 저는 그 색깔 자체는 이게 옷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네.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색깔 얘기하는 것은 미학적으로는 거의 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네. 청자 그러면 좀 색깔만 얘기하니까 나머지 안 봐요. 그렇죠. 안 보죠. 네. 근데 청자는 총체적인 미학적 관점에 봤을 때는 장점이 보통이 아니에요. 일단 그 곡면의 형태가 일단 청자는요 기형이 되게 다양합니다. 디자인이 다양해요. 네네. 색깔 빼고 보시면은 근데 이 디자인이 좀 곡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곡면의 그 수준이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자동차 디자인 수업에서 그걸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여러분들 자동차 보면 전부 곡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에어로다이나믹하게. 네. 근데 곡선을 그냥 만들어진 거 보면 되게 아름답다, 뭐 예쁘네, 뭐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걸 직접 디자인해 보면요, 네. 그 죽어납니다. 이 라인 하나 잡는 게요. 네, 네, 그렇죠. 이 까만색 라인 테이프를 이렇게 벽면에다가 네. 이렇게 쭉 붙이면서 라인을 잡는데 네. 그게 한 거의 한두 달 걸립니다.
선 하나 잡는데 그때 이제 되게 곡선에 대한 아름다움을 좀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봤던 학생들이 네. 그때부터 이 곡면이나 곡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한 다음에 청자의 형태를 보면요. 네. 기가 막힙니다. 와. 근데 이제 보통 고려 때 청자의 기형들은 네. 대부분 중국에 다 있어요. 기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많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중국 청자들이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요. 같은 그 기형이라도 곡선이나 비례미가 네. 중국과 잽이 안 됩니다. 중국의 그 도자기들은 곡면이요 어설퍼요. 곡면이 어설프고 비례가 좀 후집니다. 근데 고려 청자는요 그 비례나 그 조현미가요 네. 매우 뛰어납니다. 아 그게 이제 그 송나라 사신 서금이라는 분이 네. 고려 비색은 천하제일이라고 말한 이유가 네. 이제 얼마나 옥을 담게 그 색깔을 이제 구현해냈냐. 그렇죠. 이것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한군요,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옥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라는 기준만 가지고 보더라도 네. 고려 청자는 중국 것보다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나의 문화 들어오면은 거의 끝장을 네, 보는 정도 네. 발전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라든지 도자기뿐 아니라 네. 뭐 회화는 조금 그렇긴 한데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은 특히 더 심하고요. 훨씬 뛰어납니다. 깊이가. 그래서 이제 고려 청자가 중국으로 많이 수출됐군요. 그 당시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곡면 말고도 네. 그 중국에 없는 기형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보면은 디자인이 되게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여러분들 청자 보시면요. 박물관에 보시면요. 네. 되게 미니멀해 보이죠. 네. 장식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네. 자세히 보시면요. 네. 가까이 가서 꼭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네. 이 도자기 병 전체가 네. 장식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무늬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멀리서는 안 보여요. 네. 가까이서 보면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장식을 한다 그러면은 멀리서도 다 보이게 무지무지 화려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식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감도 발전하고 그래서 색깔만 빼고 보면요 고려 청자는 한마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법과 장식과 형태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청자는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청자의 우수성 이런 거 배울 때 빛가라고 이제 그 만드는 과정 뭐 몇 도씨 가마에서 구워가지고 네. 이렇게 말하는데 청자가 만들어진 과정도 한번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네. 그거 읽어보면서 네. 되게 머리 아팠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카소의 그림을 볼 때 피카소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진 유화물감을 가지고 혹은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물감을 써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를 분석해서 봅니까? 안 보죠. 그렇게. 혹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네. 볼 때 그게 어느 산에서 나온 대리석 가지고 만들었는지 혹은 그걸 깎을 때 네. 어떤 도구를 가지고 깎았는지 네. 그걸 생각하고 보시나요? 아니요. 안 보시죠? 네네. 근데 고려 청자를 우리가 보는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고 흙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걸 아는 게 전문성이라고요? 그렇다면은 현대자동차 도색을 어떻게 했는지 네. 분체 도장을 했는지 이온 도금을 했는지 그것도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화가 나요. 저는 도자기 하는 사람이 안 그래도 저한테 한번 그때 특강 끝나고 나서 네. 한번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네. 평생 무슨 뭐 달랑아리를 구우셨다고 그 되게 진지하고 되게 성실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잠을 구하겠다고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흙을 어떻게 구워가지고 뭐 소성을 어떻게 하고 네. 좀 기술적인 얘기밖에 안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타고 다니시는 차 있습니까? 있대. 무슨 색깔인데요? 네. 빨간색인데요. 네. 그럼 그 빨간색이 분체 도장을 한 건지 크롬 도금 한 건지 혹시 아시나? 물어봤죠. 모른대. 네. 그럼 당신 만든 작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전문성을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 그 만드는 거는
작가들의 몫이에요. 작가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소재를 썼는지를 감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비겁한 게 뭐냐면은 비겁합니다 이거. 그것이 마치 청자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네. 미학적인 태도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작 그 작품에 대한 미학적인 분석들을 막아버립니다. 비례 어떤지, 그렇죠, 그렇죠. 형태 어떤지, 디자인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다 막아버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자기를 감상하는 입장인데 네. 그 제작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네. 우위를 인정해줘 버리면은 네. 결국엔 갑은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도자기 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술대학에서 맨날 그 도자기 굽는 거 보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보이죠. 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제 뭐 도자기 구울 때 어떤 나무를 떼가지고 몇 도씨의 그 온도를 그 유지해야지만 양질의 도자기가 나온다. 글쎄요, 그거는 네. 만든 사람 몫이죠.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양질의 도자기를 만들어내. 네. 그게 우리가 요구할 내용들이고 걔네들이 뭐 양질의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든 그게 왜 우리의 그 그 지식 사항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 제조의 그 품질이 아니라 그 미적 가치, 디자인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그 만드는 거에만 너무 지금 네. 치우쳐서 사람들이 시작. 근데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왜 제작에 초점이 놓였냐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좀 식민지 시대 때 청자 이미테이션 한 회사의 관심이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따라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게 그대로 전수가 돼가지고 마치 그게 청자의 전문성에 네. 대한 내용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네. 시대 때 만들어진 왜곡된 시각이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그 청자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럼요. 네. 뭔가 창조 개발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똑같이 만드느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어떻게 만들고 이것만 계속 관점이 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네. 청자를 뭐 만들려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네. 지금 고려 청자를 재현을 100%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겠습니까? 떠도는 기술적인 얘기들 전부 가설일 뿐이에요. 아, 그러면은 청자를 복원을 하든가. 그 사람들도 네.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확고부동한 청자를 설명하는 이론이 되냐고. 그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는 토대도 너무 약하다.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적에는 그 뭐 지금 청자 복원하신 분들 그것도 네. 저는 좀 웃긴다고 봐요. 피카소 그림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네. 피카소 그림을 이미테이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청자는 그냥 청자로 보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게 뭐 청자에 대한 위대함을 뭐 기술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겠죠. 네네. 근데 그거는 청자 설명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고 하나의 학설일 뿐이고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청자를 100% 복원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렇게 이어지면은 그 청자를 복원한다 그 맥이 제조에만 그럼 치우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네. 회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관점의 회귀라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가득 찼으면 제가 청자 색깔 안 예쁘다고 하니까 거의 테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미적인 파시즘이에요. 그런데 그 미적인 파시즘이 지금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아카데미에서 그게 교육되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럼 그 미대나 이런 데서 그 청자 관련된 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낫나요? 어떤가요? 그것도 역시 제조에만 치우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자만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도자기 계통에서는요. 다 그쪽이 제작 기술밖에 얘기 안 해요. 그 비례미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전혀 얘기 안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연연히 얘기를 하는데 네. 대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예를 들어서 네. 밑도 끝도 없는 손맛. 특히 도자기 쪽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 일본에 가 보십시오. 중국도 네. 도자기들 정말 예쁘거든요. 갖고 싶거든. 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뭐 작가들이 했던 도자기들 막 저도 안 가.
친구가 준 게 하나 있는데 네. 하, 버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안 예뻐요. 깨놓고는 손맛이래요. 황당한 노릇이죠. 아 진짜 우리가 뭐 석굴암 같은 거 보면은 그 부처님의 비례 뭐 비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뭐 그 만든 돌에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도자기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비율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식민지시대 때 잘못 만들어진 관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21세기인데도 네. 타파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참 무지한 거죠. 그 실제 책에서도 진짜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청자를 막 여러 가지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네. 아 그게 지금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작가님 왜 그렇게 문의를 다 나눠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했거든요. 제가 네. 박모양 갈 때마다 네. 초기에는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무리 봐도 이 라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네, 그에 대해서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다음에 안에 무늬들이 네. 들어가 있는 방식들도 네.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식을 넣었는데 장식을 안 보이겠다는 것은 이 미적 의식에 있어서 뭔가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미학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와. 이런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써야겠다. 이건 이 상태로 가면은 오히려 우리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한테 오 한국 문화 위대해 이러고 앉아 있는데 네. 거기다가 뭐 청자의 빗을 봐라 얼마나 예쁘냐 이러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빨주노초 파남부 색깔 다 보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네, 네. 그러면 그게 설득이 있겠냐고. 설득이 없죠. 근데 이제 진짜 그 아름다운 네. 장식을 넣었는데도 니네들처럼 장식을 막 오바해서 그리지 않고 장식을 숨겼다. 그런 게 이제 현대적인 미감에서는 훨씬 더 어필하죠. 아,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나라 한류의 문화가 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네. 이게 아직 발굴되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청자 엄청나게 많이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좀 가치 있게 좀 더 볼만한 청자들 뭐 있을까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네.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그 그런 유들 병이나 주전자 네. 같은 거 그런 것도 참 좋은데 그 외에도 청자로 만들어 놓은 네. 뛰어난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그 베개도 만들었고요. 베개 정말 예쁩니다.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용기도 있고 그 다음에 향로가 기가 막힙니다. 향로는 정말 조각적인 네. 고려시대 때 조각의 그 정수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게 보실 거는요. 우리나라는요. 네. 되게 중앙집권 관료체제를 이제 지속해왔기 때문에 네. 문화가 되게 양식화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본은 전부 개별 아이템별로 디자인이 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봉건제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기법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식화되어 있어가지고 가령 청자에 구현되어 있었던 그런 비례미나 곡선미들이 네. 금속 부분에도 구현되어 있고요. 나무로 되어 있는 목공에도 구현되어 있는데 네. 목공에는 지금 이제 많이 소실되고 남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많이 뭐 타깃됐을 거고 뭐 금방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뭐 그래야죠. 근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도자기나 금속공예에서 이런 종류가 나왔다 그러면은 나무에서도 이런 양식들이 그대로 그쵸. 적용됐을 것이라 그쵸. 오히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고려 청자가 계속 이제 이어오지 않고 조선의 백자로 갑자기 바뀌잖아요. 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청자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초가 옥의 이미테이션입니다. 네, 네, 네. 백자는요, 철학입니다. 성리학. 오. 네. 그래서 이제 회사 후소라 그래가지고 그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 네, 네. 그림을 그리려면은 흰 바탕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도 그 말이 뭔 소린가 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보통 그림에 관심을 기울이지 도화지에 관심을 안 기울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성리학에서 어떤 의미로 이제 싹이 틔워지냐면 네, 네. 이제 성리학에서 가장 그 중요한 철학적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합의라는 겁니다. 근데 자연과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개인이 사회 합의를 돼야 되고 네, 합의된 네. 사회가 네. 우주 합의를 돼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궁극적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시작점은 뭐냐면은 네. 개인의 인격의 형성.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우소라는 것은 공자님이 말을 했을 때 네. 그게 뭔 뜻이냐면은 네. 우리가 보통 뭐 덕을 쌓아라, 인을 확보해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하잖아요. 네. 근데 공자님은 굉장히 프래그마틱하죠. 네. 그것 이전에 네가 인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인격의 바탕들을 먼저 만들어 둬야 된다. 그게 평소에 부지런한 네. 습성들, 네.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을 이렇게 토해낼 수 네.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회사 우소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흰색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바탕이라는 뜻으로 이제 세우시면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 흰색이라는 것은 이제 성리학에서는 바로 인격의 바탕이라는 측면에서 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도자기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흰색이 선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청자에서 백자로 변한 게 단순히 도자기 색깔의 변화가 아닌 거잖아요. 이제 백자에는 그 성리학의 그 철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 형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게 이제 몇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중에. 네. 초기에는 분청사기를 통해가지고, 그림들이 보면은 딱 20세기 초반에 후안미로, 피카소, 그런 사람들이 그림 같거든요. 네. 근데 못 그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삐뚤삐뚤하고, 네. 일단 도자기의 대중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들이 삐뚤은 그림들이 전구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그걸 이제 미학에서 양식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양식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요, 네. 그 뒤엔 정신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초기부터 그 제가 볼 때는 20세기 초기에 유럽에서 나타났던 그런 어떤 근대성에 대한 어떤 추상성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순백자, 네. 순백자들이 유행하게 되고 그때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세종대왕이 정하는데 네. 왕실 도자기로는 백자 무늬 없는 백자를 딱 정해놓군요. 네, 네. 일반 대중들은 장식을 넣어서 쓰라. 장식 안 넣었으면 오히려 혼이 났어요. 네, 네, 네.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백자가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인 도자기로 자리를 딱 잡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은 백정들도 이제 백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말기 18세기, 19세기 가량 가게 되면은 네. 이 백자의 어떤 그 추상성이 더 강화되죠. 그리고 이게 더 대중화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달랑하리죠. 일부러 삐뚤하게 만드는 거죠. 네. 달랑하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세기 때는 이제 전부 몸통도 삐뚤하고 그림도 되게 네. 허술한 그림들을 그 비싼 그 알료를 가지고 네. 이상한 그 애들 그린 듯한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는데 근데 그거를 유럽 사람들은 알죠. 대체로. 그리고 그림 좀 그려본 사람들 압니다. 저게 그냥 민중들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현대 미술에서도 추상 미술이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네. 하나 기하학적인 추상이고요. 하나 표현지적 추상이에요. 네네. 기하학적인 추상은 대개 이제 상하학형, 사하학형 네. 이런 걸 이제 하는데 대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지 추상은 고흐의 그림이나 후한 미로의 그림처럼 이 정서를 그대로 표출해 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조선의 백자의 흐름을 보면은 되게 기하학적 추상 경향에서 표현지 네. 추상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현대 미술에서도 되게 추상적 경향이 그런 흐름들 가지고 이제 변화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참 놀라게 되죠. 분청사기를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요.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장식을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고려시대까지 그렇게 잘 만들다가 네. 갑자기 15세기 되면 네. 엄청 못 만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감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은 좀 달리 보시게 되는데 일단 뭐냐면은 이 분청사기는요 정우국에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 만들었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을 텐데 전부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야지 맞아요. 근데 양식이 일정해요. 여기서 이상하게 그린 그림을 여기서 똑같이 이상하게 그려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것은 이 양식에 대한 약속이 그쵸.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그것도 추상적인 양식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양식적 경향을 갖고 있는 이상은 이것은 못 그린 게 아닙니다. 못 만든 게 아니고. 이 분청사기는 지금 미술사학자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못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학적으로 보편 미학적 이론으로 보자면은 네. 이건 그 추상의 발로라고 봐야 되고요. 그게 조선의 문화에서 일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미술을 네.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 미술사를 쓴 게 일본 사람들이 네. 세키노 타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데 대개는 통일신라 때 조선의 문화 절정에 갔다가 그 뒤로부터는 계속 퇴화를 했는데 네. 고려 때까지 조금 볼만하고 네네. 조선 들어와가지고 완전 폭망했다. 근데 제가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런 말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버젓이 얘기하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조선 들어와서는 이 볼품 없어졌다. 근데 그런 양반들이 피카소 그린 법은 절대 그러지 않아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스토리텔링에 그러니까 식민주의적 스토리텔링에 젖어 있었던 거죠. 네, 추상입니다. 이, 그 현대미술 제대로 이해하면요. 절대로 그 조선 문화를 이렇게 그 낙후된 민중의 표현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달 항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제 꾸밈없는 민중의 마음이 표현된 도자기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최순호 선생이나 고유섭 선생이라든지 네. 일제시대 때 네. 이제 그래도 한국 미술을 뭐 사랑해가지고 네. 네. 애정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사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 태도에 대해서 참 존경심을 네. 금할 수는 없는데 네. 이분들이 전부 이제 달랑아리를 어떻게 봤냐면은 네. 그러니까 삐뚤하게 좌우 대칭이 안 맞고 그림도 없고 하니까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불량품으로 네. 본 거예요. 네. 네. 윤영희라고 하는 도자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명지대 교수님도 하셨는데 네. 그 이분의 이제 도자기 책을 보면은 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도자기 공장에서 불량품인데 그냥 눈 감아줬다. 아. 안 보게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불량품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좀 지식으로 좀 비겁하지 않는 게 생각하는데 네. 최순호 선생이나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네. 달랑아리를 특히 요즘 그 주가를 날리고 있는 김한기 화백 그분이 또 달랑아리 그림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도 보면은 뭐 달랑아리를 맨날 끼고 앉아서 너무 예쁘다 그러는데 네. 그분의 언술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달랑아리가 뭐가 예쁜지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얘기 없어요. 얘기 없는데 네. 사실 이 달랑아리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왕실 도자기 공장인 광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엘리트들의 그 명품 제작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한 40점 정도. 그러니까 소도비 경매에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가격이. 와. 왜냐? 희소하거든요. 근데 삐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이건 그냥 불량품인 것 네.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 물레에서 이렇게 쳐서 만들거든요. 네. 물레에서 만들 것 같으면요. 삐뚤하게 만드는 게 더 힘듭니다. 그 여러분들 현대 건축 보시면은 네. 르꼬르비제나 이 미스 반데로의 건축들을 보면 전부 입방체로 좌우대칭이 분명하잖아요. 네. 왜냐면 공장에서 철골을 기계로 생산해가지고 지을 때는 좌우대칭 형태가 네. 만들기 쉽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동대문의 DDP라든지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네. 그런 네. 건축가 작품을 보면은 좀 비대칭입니다. 맞아요. 근데 비대칭이 더 비싸요. 더 힘들죠 만들기.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물레로 쳤을 때는요 네. 비대칭으로 이렇게 만들기 훨씬 힘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나 고려 때나 항아리가 이만한 대형 항아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좌대치 분명해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맘만 먹으면 이만한 도자기들 좌대칭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달랑아리 요만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불량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량 진짜 불량은요 보면 압니다. 네, 그렇죠. 훨씬 더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 형태들은 대칭으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의도된 비대칭이었다. 의도된 비대칭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럼 도대체 조선 왕실에서 또 네. 영조 때부터 숙종 때부터 정조 때까지 조선 시대 그 가장 최전성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만 만들어요. 그러면 아니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된 시기에 왜 삐뚤한 도자기를 왕실에서 만들었을까? 게다가 이 용도도 없습니다. 네. 포함에 있는 달랑아리는 그 간장이 배어 나온 흔적도 있거든요. 간장을 담았다 그러는데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네. 밑이 좁고 위도 좁고 몸통이 이만한데 네. 거기다 간장 어떻게 담습니까? 위험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선 때 춘화를 보면은 주로 실내 장면이 많잖아요. 네. 그 그림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제 조그만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에 네. 달랑하래 있어요. 근데 나무로 네. 십자가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드는 거,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관상용이에요. 네, 관상용 도자기입니다. 그 왜? 뭘 관상하려고 했을까요? 네. 그죠? 네. 태극입니다. 태극.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주자에 대해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주희가 주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처음부터 너무나 뛰어난 천재래가지고 네. 이 학문 체계를 다 만든 건 아니에요. 네. 앞에 선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자 유교에 비해가지고 성리학이 네. 주자의 유교가 뭐가 다르냐면은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변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공자님은 절대로 안 했거든요. 네. 오히려 회피했어요. 네. 근데 그 형이상학을 노자나 노장사상이나 불교사상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유교가 굉장히 오랜 동안 한나라 이후로는 계속 그 뒤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자는 바로 이 부분을 극복하면서 이제 성리학을 가장 맨 위에 올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자학의 이 우주론, 형이상학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태극론입니다. 근데 이 태극론을 정리한 사람, 이 원래 태극론은 원래 이제 뭐냐면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이 나오면서 계몽주의 확립된 것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주관이 확립되어야 되거든요. 철학 힘을 얻으려면. 근데 이제 이 우주론을 기존에 있었던 음양 오행론과 주역이나 이런 것들을 총 집대성해가지고 정리해놓은 게 네. 주렴계라고 송나라 때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태극도설, 태극이론을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놓은 책을 썼습니다. 그 주자의 선배인데요. 네네. 이 사람 이걸 딱 정리해놓음을 해가지고 성리학은 형이상학을 떠올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은 간단합니다. 네. 무극이 태극이고 네. 태극이 음양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음양이 교차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세상 움직여 나간다. 뭐 이거예요. 이게 뭐 노장 사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네네. 계속 조선시대 때 되면은 이 성리학이 훨씬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태극론도 훨씬 발전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태극론의 핵심이 뭐냐면 태극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특히 숙종대에서 정조 때까지 문화 전성기잖아요. 네. 이때 되면요, 건축물이나 그림에서 태극적인 우주관을 집어넣는 게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네. 뚫려있는 마루 같은 네. 영역, 그 다음에 방처럼 막혀있는 영역들을 교차시켜가지고 건물을 디자인합니다. 근데 그림도 가령 뭐 정선에 그 금강산 그림을 그리는 네. 거 보면은 일부러 구도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한쪽은 붓에다 먹을 많이 묻혀가지고 번지는 기법을 그리고요. 한쪽은 마른 붓으로 선으로만 그려놓거든요. 네. 정선은요, 그 지금 평창동 있죠? 네네.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역 선생이었어요. 우리는 화가로 알고 있는데 네네. 주역 선생님이었었습니다. 화가들 중에서 음양 오행론에 네. 통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금강산 그림을 그릴 때도 이제 네. 동그란 구도로 음적인 부분하고 양적인 부분들을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태극적 우주관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자기에서도 이 태극적인 세계관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동그랗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우주는 순환한다. 네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왜 삐뚤하게 했을까요? 순환하긴 하는데 작년에 보면 올해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콤파스로 동그랗게 그리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 똑같지가 않으니까 완전히. 네. 그러니까 그 주령계의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순환하면서 네. 변화한다는 게 네. 의미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이걸 정확하게 도자에 표현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구형대가 아니라 삐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철학을 모르면 망한 도자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회화, 주태, 네. 도자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철학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조선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성리학에 기반을 줘서. 성리학이 될 땐 성리학이고 불교일 땐 불교이고. 아유, 진짜 다시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네. 민중의 도자기. 그러니까 제가 네. 안타까운 게 고유섭이나 최순우 선생들이 제가 볼 때는 성리학 공부 전혀 안 하신 분들이 맞아요. 성리학 공부를 하셨다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죠. 네. 선조들은 이렇게 철학을 심어서 만들어놨는데 무슨 민중의 뭐 어쩌고 하시니까 제가 아주 그냥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순자총통이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이제 그 개인화된 대포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뭐 좀 우수했던 무기였던 건가요? 우선 여러분들 그 네. 최초로 한포사육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세요? 그래요? 네. 고려 말에 그 최무선이 네네네. 화포를 네. 배에 장착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대마도를 침략하거든요. 네네. 그때 한포사육을 해요. 최초의 한포사육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네. 첨단 무기를 일찍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대포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동하기도 어렵고 어렵죠. 화력은 되게 셉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일찍 이제 이 화포를 미니 사이즈로 줄여가지고 개인화기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통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도 이제 바로 총통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얘는 말하자면은 슈팅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경이 굵고요. 네. 구경이 굵고 그러니까 화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 조각을 네. 이제 이 구경에 맞는 나무 조각을 이제 넣어가지고 네. 이제 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압력이 바깥으로 안 새고 네. 이제 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얘기다 화살 처음에 화살 끼워 쏘기도 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작은 탄환들을 끼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쓰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산탄총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구경이 굵기 때문에 이 화약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정거리 깁니다. 그 산탄이니까 네, 많이 죽을 수 있고 많이 죽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상징적인 전쟁이 무엇이었냐면은 조선 초기 때인데요. 그 여진족 침입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살면은 침략을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개국하자마자 여진족이 많이 넘어왔어요. 거기 방어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성에 한 300명 정도 포위가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구원부대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됐는데 네. 2만 명이 여진족 기마부대 2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한 보름 넘게 300명이 네. 막습니다. 이때 상황이 승자총통인가요? 네. 그래서 이 승자총통으로 이제 이 말도 안 되잖아요. 300명이 2만 명을 방어를 하는데 그 네. 정도 막강했죠. 네, 대단했습니다. 이게 훈련도 또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이제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그게 그렇죠.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는데 조선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침략이 많아가지고 네. 외국들도 많이 왔고. 네, 그렇죠. 그래서 조선 초기 때 현상을 보면은 이제 이거 역사를 잘못 해석하면은 아 조선은 약해가지고 여기도 치고 저희도 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숨 걸고 이제 쳐들어가는데 네. 거의 뭐 얻을 게 없다 그러면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이었다. 실제로 경제력이 대단했었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얘기를 쭉 들었는데 정말 그 우리나라 미술과 예술 그 문화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제가 진짜 이거 영상이 잘 돼가지고 좀 많은 분들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저도요. 그 작가님께 생각하시기에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을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럼 좀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쭉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소박하니 뭐니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이게 가령 이제 이때의 사람한테 르네상스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네. 거절할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르네상스다 그러면은 네. 뭐 신플라토니즘부터 해가지고 기독교 사상부터 해서 휴머니즘,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르네상스 때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설명들을 할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이제 생각이고요. 굳이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철학적 이념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표현들 그렇게 네.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인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현대 미학적 관점에서 딱 걸맞는 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작가님이 갖고 계신 이 생각과 견해가 네. 왜 그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 정설들을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뒤집지 못한다기보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제가 좀 주장하게 나온 거고요. 지금 특히 이제 고미술 쪽에서는 네. 저는 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네. 인상주의, 네. 인상파 아니고요. 네. 인상주의 비평이라는 것이 일본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일본 미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효했거든요. 네네. 왜냐 일본 미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직한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느낌대로 보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문화에 소박하다고 말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의 공예관과 아니다 미학자가 일본 문화를 설명할 때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소박하다 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인상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제가 그 금동대학로에 대해서 제가 분석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죠. 금동대학로를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 그 느낌이 이 대학로의 속성으로 파악해버린 거예요. 아 멋지다. 아 그러면 저 대학로의 속성 멋짐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안 파들어. 안 파들어죠. 네. 거기서 이제 엄청난 왜곡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네. 계속 학문이라는 틀 속에서 이런 패턴들이 전혀 그 뒤로 서유럽에서는 인상 비평이 사라졌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뒤에도 많은 이제 개선의 노력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기조들이 그래가지고 문헌 자료들 막 탐구해가지고 뭐 이런 유물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많아요. 그래서 보면 얼핏 보면 되게 좀 근거 있고 되게 철학적인 이론들 베이스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제가 쭉 보니까요 결코 주작이라든지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전부 다 뭐 그 2차, 3차 자료도 있죠. 그런 자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기몽도 그림도 사실 정성 그림도 그 그림을 보면 쉬워요. 주사체도 네. 그 주사체도 제가 볼 적에 그 주사 선생의 그 주사체는 되게 위대한데 타이포그래피적으로 봐야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유용중 선생 같은 분들의 책을 네. 보면은 세 권짜리 시리즈로 책을 냈는데 네. 긴 얘기밖에 없어요. 주사 선생 몇 살에 뭐 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작품에 대한 분석 들어가면 좀 인상비평밖에 없어요. 뭐 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볼 수 있는 틀 자체가 없는 거네요. 지금.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남의 환경을 우리 걸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하나의 관점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완되는 게 좋겠죠. 제일 좋은 거는. 네.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이제 보완되고 오히려 그 본질이 특히 현대적 시각에서 네. 주사 선생님 주사체가 괴하다 그래 버리면은 우쩌라고. 근데 이제 뭐 비례 또 그 구조가 어떻다라든지 네. 뭐 해체 주제 경향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럼 한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 생기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간된 건 이제 1, 2, 3권이고 네. 이제 4권, 5권까지. 쓸 계획이신 거죠? 아마 5권은 힘들 것 같고요. 4권까지? 네, 이 네. 책 제목이 우리 네. 미술 이야기가 돼가지고 네. 네. 저는 사실 제목을 네.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미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제목을 하시고 싶으셨어요? 저는 그냥 우리 문화 이야기, 문화 이야기. 우리 디자인 이야기 그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출판사 마케팅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가 할 수밖에 네. 없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우리 디자인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쳐다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납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쓴다 그랬으면 주로 이제 사용했던 물건들 있죠. 네. 뭐 삼성전자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옛날에 뭐 있었던 제가 어릴 때 썼던 마이마이 같은 거. 네네. 그건 미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로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굳이 쓴다 그러면 19세기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액이 주사 선생의 주사체는 이게 되게 현대적이에요. 실제로 학문적으로는 주사 선생이 네. 금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좀 그렇게 수준 있는 철학이 아니어서 학문적으로는 제가 뭐 주사 선생이 뭐 위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는데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으로서는 정말 예술가로서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쓸까 싶습니다. 19세기 때 또 굉장히 많은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권에서는 이제 아까 좀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만 떠올리기 네. 쉬운데 네 그게 아니다. 그 관점을 바꿔주는 얘기들을 네. 이제 실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대단한 예술적인 성취가 네. 있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저도 놀랐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제가 쓴 이제 미술 이러면은 되게 좀 뭐랄까 범주가 좀 협소한데요. 그래서 미술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볼 수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뭐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BTS의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드라마 그냥 드라마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냥 문화의 표현이고 그쵸. 우리나라 현재 그 상황, 경제나 문화나 군사나 뭐 철학이라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문화는 사실 이것은 하나의 그 예술적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성의 총화라고 이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뭐 역사에 대한 인식들이 좀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뭐 주자를 다시 공부하겠습니까? 그건 좀 힘들고요. 네. 그래서 올해 이 문화 유물들 중심을 해가지고 삶을 중심을 해서 당대 삶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유물을 통해서 이제 아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런 정도의 문화적 경지를 올려놨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현재를 보는 눈을 바꾸자. 현재 그간 우리가 바라봤던 뭐 우리의 역사들. 그 책 중에 제가 제일 황당한 책이 못난 조선. 예, 도대체 그런 참. 예,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도 망했고 네네. 수많은 문명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했다고 그 문화를 다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 않습니까? 조선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00년을 버텼거든요. 그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고려도 그랬고. 그래서 이걸 망할 시점만 그것도 부정적인 시간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망할 만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뭐 로마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500년을 버틴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지금 우리 한류 열풍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우리 한 50년,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역사는 우연이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특히 디자인은 산업혁명 이후로 생겨났다. 서양은 기계 문명을 통해 산업화를 해가지고 대국이 됐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왜 걔들이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당장 미국 가보시면요 한국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해도 서양을 전제로 하고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지금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항상 얘들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인터넷이 더 빨라졌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역사에서 찾아보니까요 19세기 말에 선조들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됐고 그러면서 조선시대를 다시 보니까요 경제대국이었더라고요. 조선 말 그 힘들 때도 우리나라 GDP 수준이 세계 10위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 우리 아프리카 수준에서 지금까지 올라왔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의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겨우 회복했다. 근데 통일신라 때는요 최소 4위 안에 들어가요. 4위 안에. 그래서 뭐 어떤 뭐 옛날에 무슨 스님이 예언했는데 우리가 통일하면 뭐 세계 최고가 된다고 그러는데 에이 환타지겠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공부했던 그 시절에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다는 거 완전 환타지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좀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아쉽게도 지금 대부분의 한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세대든 아이든 세대들이나 주식, 부동산 이러면서 단기적인 자기 삶의 안위, 생존 여기에만 이제 급급해 있다 보니까 이 한류 열풍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왔는데도 이거를 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 책을 통해서 뭔가 우리 문화가 우리 선조들이 만드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축적해놓은 그런 문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국제화 시대에 대응했던 그 태도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여 깡촌 시골이잖아요. 백제 때는 국제항이었단 말이죠. 수많은 외국인들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선진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가서 보면서 아, 이거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이해부터 달려야 되겠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면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냈는데 그런 관점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읽어보시고 좀 같이 이 빛나는 미래를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빛나는 미래를 이제 우리가 좀 같이 꾸려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저는 진짜 그냥 교과서에 나왔던 그냥 유물들 얘기나 좀 듣는구나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을 바꿔주는 얘기들이었고 너무 논란이 이겼으면 정말. 좀 많이 논란이 돼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미술 이야기의 저자 최경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